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어디를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를 가시나 13장 1절에 가보니까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셨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도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버지께로 가고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 우편으로 앉아 계시려고 예수님이 가십니다.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랬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가셔요. 그런데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사람들의 약속은 믿을 바가 못 됩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굳세게 약속한 사람들이 배신하는 걸 보고 야 저럴 수도 있구나.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진리예요. 나는 곧 진리라 하신 그분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다시 오리라 하셨으니까 다시 오실 터인데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은 한자로 쓰면 재림입니다. 주님이 초림하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기를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렸지만 예수님이 막상 오시니까 죽이려고 하고 시기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내몰아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세상에 오셨고 아멘. 하나님의 작정하시는 때를 따라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성경 맨 마지막 장 계시록 20장 12절에서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이 오시되 속히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결론처럼 계시록 22장 20절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주님께서 몇 번씩이나 내가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미국 신자들의 통계를 보면 재림을 안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제가 속한 성결교단이 재림 교리를 증언하기 때문에 왕이 다시 오신다 하는 것 때문에 일본 사람들의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천조대왕 아들이라고 하는 일본 천왕이 있는데 무슨 왕이 또 오냐 해가지고 성결교회가 아주 일찍 문을 닫았어요. 그 제가 요령에 가서 이북에서 온 조직신학교수 목사님을 만났어요. 평양신학교 교수래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명함을 교환했는데 날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아, 누가 선교 목사입니까? 접니다. 그랬더니 제 옆에 딱 앉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박 박사님은 어디서 신학 공부를 하셨습니까? 저 평양세시요. 그럼 박사학위는 어디서 받으셨어요? 보통 박사학위는 해외 가서 받잖아요. 이북에서는 박사원이 있어요. 거기서 의학박사, 철학박사, 신학박사, 공학박사 전부 다 박사는 박사원에서 받습니다. 아 그러시냐고. 그런데 우리 박 목사님은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저는 교회는 안 다닙니다. 제가 성결교 목사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일본 사람들의 박해를 받아서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죠. 그리고 말을 흐려버려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죠. 학자들 중에서도 죽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거다. 성령 오신 것이 예수님 오신 거다. 예루살렘 멸망한 것이 예수님이 오신 거다. 별별 학설이 다 있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시 와서 아멘.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도
멸망했고 또 성령도 이미 오셨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속히 오리니. 아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성도들이 대답하는 말이, 신부들이 하는 말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아멘.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그런데 오시는 때는 잘 몰라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때는 하늘의 천사들도 인자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가끔씩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날짜를 발표했다가 망신당하는 걸 많이 봅니다. 제가 이 필라델피아에서 운전하고 다니며 늘 아주 그 차만 틀면 나오는 방송이 있는데 그 패밀리 방송이라고 패밀리 브로드 캐스팅 가족 방송인지 그 브라더 캠핑이라고 하는 분이 성경도 잘 풀고 또 누가 질문하면 그 성경을 미리 전화로 하는데도 미리 펴는 것처럼 금방 성경을 가지고 얼마나 잘 얘기하는지 몰라요. 또 좋은 찬송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어느 날 없어졌어. 제가 한국에 가보니까 또 미국에서 운전하다 다니다 보니까 큰 간판이 고속도로에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다 써있더라고. 그걸 보면서 브라더 캠핑. 근데 그거 안 맞았거든. 그 후에 복음방송이 지금 딴 걸로 바뀌었는지 안 나와요. 암만 찾아도 채널을 못 찾겠어요. 그래서 미국 고속도로 가면서 큰 간판들을 많이 봤는데 광고판을 비행기를 타고 이제 JFK 캐네디에서 한국 가려고 했더니 신문 보잖아요. 궁금하니까 신문 뒷면 전체 광고로 예수님 언제 오신다 있었어요. 그런데 안 오셨거든. 사람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주님이 약속하신 때가 이때입니까?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여쭤볼 때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음에 너희 알 바 아니다. 아멘. 너희는 복음이나 전해라. 아멘. 8절에 가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주님 언제 오시나 하는 날짜 계산하지 말고 권능 받아서 복음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아멘.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실 때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 인터넷 복음 방송, 컴퓨터를 통해서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복음을 보고 듣습니다. 또 미주 복음 방송, 또 미주 선교신문, 음성으로, 문자로, 인터넷으로. 참 우리 김종환 목사님 큰일 하십니다. 아멘. 남들이 볼 때는 그건 뭐 되겠나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압니다. 아멘.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요, 목회자요, 또 신학교 학장이신 스펄전 목사님이 큰 집회를 앞두고 그 집회 장소에 미리 가서 한번 그 마이크가 잘 나오나 시험을 했어요. 보통은 마이크 시험할 때 마이크 시험 중 1, 2, 3,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양반은 입만 열면 복음해요. 마이크 시험을 뭐라고 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더니 또 쿵 그래. 뭔가 봤더니 집회를 앞두고 저희 가서 스피커 조정을 하려고 누가 올라갔다가 보라! 그 허리지르가 깜짝 놀라 탁 떨어졌어. 그러더니 목사님 앞에서 무릎을 탁 꿇고 제가 그 스피커 수리공인데 옛날엔 교회 나갔습니다.
근데 바쁘게 먹고 살다 보니까 교회를 못 나갔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곧 오십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한 영혼을 어둠에서 구원해낼 때에 하늘에서 별같이 빛난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그거 뭐 해야 되나 하는지 모르지만 원, 투, 쓰리가 아니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상에서 바쁘게 살던 사람이 그 말씀 듣고 와서 무릎 꿇고 예수 영접하는 이러한 역사들이 우리 복음방송을 통해서 선교신문을 통해서 또 인터넷 복음방송 미주 중앙방송 또 그 선교신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가 다시 오리라 하셨는데 왜 오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너희를 영접하러 오겠다 말씀했어요. 아멘. 그분은 땅 위에 계실 때의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나오는 말들이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 그래서 다 직업이 하나씩 있어요. 바울 사도는 천막을 치는 직업, 또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직업, 예수님은 목수 일을 하셨던 분인데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거처를 준비하리라. 2000년 됐습니다. 보통 사람이 준비해도 한 2년만 해도 굉장히 준비가 될 텐데 아니 2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2000년이 지났고 그분은 목수 일을 하던 분인데 얼마나 우리 있을 것이 멋있을까. 아멘. 베드로 후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의가 거하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지금 이 하늘과 이 땅은 불에 풀어져 없어지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주님께서 내가 다시 와서 피 흘려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접하시고 목자가 양을 이끌어 가시듯 아버지의 나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하신 아멘. 그것으로 새하늘 새 땅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기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말로 복음 전하고 우리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가 빛인 것을 알고 너희의 빛됨을 통하여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말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어떤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뉴욕 공항에서 이제 택시를 내려서 공항으로 들어가려고 공항에 가려고 택시를 잡는데 택시가 마침 왔어요. 그래서 세 사람이 우르륵 달려가는 동안에 옆에 좌판을 벌려놓고 장사하는 사람의 물건들을 떨어뜨렸어요. 근데 택시 빨리 타야 시간이 비행기 탈 시간이 급해. 그 두 사람이 올라타 빨리 와 그러는데 우르륵 떨어진 거 보니까 뭐 별것도 아닌 그 식료품들 무슨 간식들 놓고 파는 분인데 길에 흩어진 걸 보고 갈 수가 없어서 뒤돌아서서 그걸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차 타고 와 그럼 가버렸어요. 다 집어넣고 다시 정리해주고 나니까 그분이 파는 분이 혹시 예수님이십니까? 그러더래. Are you Jesus? 그러더래.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십니까? 나는 눈을 못 봅니다. 그런데 누가 쳐서 다 흩어졌는데 제가 집어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셔서 도와주세요. 했는데 당신이 도와주시니까 아유 지셨어 그러더래. 그래가지고는 아닙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러고는 늦게 택시를 타고 공항에 갔더니 그 비행기 떠났어. 오래간만에
많은 시간, 편안한 시간에 인터넷도 보고 가족들한테 전화도 걸고 그러고 있는데 딱 방송에 나오는 데 보니까 몇 시에 떠난 비행기 사고로 떨어졌다 그러더래. 실화로 제가 봤던 기사입니다. 우리들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어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고 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말로도 해야 되지만 행실로 주님의 편지, 너희는 사람들이 보고 읽는 편지라 그랬어요. 편지로서의 삶, 그래야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거룩함이 없으면 만날 길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근데 영어로 보니까 without holiness 그랬어요. without holiness no one can see God.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그 이것이 바로 거룩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자신을 돌아보며 너희는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눈으로 보는 것, 말로 하는 것, 발로 가는 것,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사 우리의 전체가 다 성별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후반절에 가보면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 없는 삶, 이것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신자의 조건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신랑과 결합되어야 될 신부로서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 와서 찬송 부르시는 모습을 보고 야, 얘가 초대교회 같구나. 얘가 부흥이 하는 데 같구나.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니까 젊은 목사들이 찾아와서 물었어요. 목사님 비결이 뭡니까? 아, 우리 교회는 발전실이 쎄. 아, 무슨 말씀입니까? 따라와 볼래? 그리고 데리고 밑으로 내려갔더니 기도실이 있어. 내가 말이야 강대상에 서서 복음을 전할 때 주여! 그리고 발을 쾅 굴르면 밑에서 다 같이 주여!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거기서 뜨겁게 기도하니까 우리 교회는 발전실이 쎄. 546회치나 이처럼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여기가 예루살렘 요한의 마리아의 다락방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시니까 우리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들이, 교육자들이, 선교사들이 또 미국의 한국이 보존되고 힘있게 사명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 다락방이고 여기가 바로 스펄전 목사님의 발전소와 같이 기도하며 우리 자신 다시 오실 주님을 참 예비하기 위하여 맞기 위하여 힘써 복음 전하고 착한 행실로 빛을 발하고 또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